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그 흥미진진한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그 흥미진진한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를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 킨텍스 제1전시관의 2021 탄소중립 엑스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11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한 업체당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3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1200개 이상의 부스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만 만나볼 순 없지만 현장에 오시면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부분 그리고 유익한 부분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 첫 번째 업체 바로 제가 함께 나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업체는요, 메이킹입니다. 우리 유호석 대표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이동하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11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면 늦으려나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직접 참여하시면 더욱더 많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참여하신다면 댓글 그리고 실시간 함께 소통해 주시는 분께 특별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호석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네. 계셨는데요.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대전에서 온 메이킹협동조합의 대표 이사장 유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안 했는데요? 안 하셨어요. 긴장할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재생 에너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예. 이 메이킹 협동조합에 왔다. 이 에너지 대전에 도착을 했을 때 메이킹 협동조합을 찾아왔으면 예. 어떤 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기에는 지금 제품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업사이클링 기반의 벽부등 가로등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도 하고 저희는 적정기술 요소, 적정기술의 원칙에 보면 저희는 적정기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의 원칙 중에 8원칙에 재생에너지 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려진 페트병이라든가 버려진 업사이클링을 기반한 벽부등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메이킹 협동조합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 기술 기반의 전국에 몇 없는 협동조합입니다. 청년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평균 나이가 20대를 자랑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 20대 청년들이 많다는 거 의미가 크겠죠? 네.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20대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대표님이 시작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뭐 제가 22살 때 시작을 했어요. 이 분야를. 제가 지금 34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아마 저보다 어른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저보다 아래일 겁니다. 사실은 사실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 분야를 하다 보니까 좀 발굴들을 많이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했고 또 협동조합 양성에도 관심이 있어서 했었습니다. 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좀 보여요. 아까도 설명해 주셨듯이 뭐 폐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네. 재활용을 다시 쓰게 되는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여기에 갖고 오진 못했어요. 너무 요즘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전시물은 다 못 갖고 왔으나 저희가 이제 부안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소셜벤처 경연대회에도 전국 진출을 진행했었고 뭐 이런 소셜 비즈니스 쪽으로 특히 기술 과학기술 협동조합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전국 방방곡곡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 어른이라고 하죠. 요즘 어른들이 더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뭔가 네. 딱 봤을 때 장난감인가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장난감은 아니고 네. 이제 이거는 한글 시계입니다. 한글 시계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컵손전등이에요. 컵손전등. 근데 이런 걸 만든 이유가 적정기술 원리 중에 리터블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페트병 전구. 페트병 전구의 원리를 활용해서 태양전지를 충전한 것을 등으로 밝힌다는 뜻으로써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일하게 지금 국내에서 수행을 하면서 교육용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네. 저희가 이거 교육용뿐만 아니라 이런 키트들을 한 4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서비스 하면서 개발까지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리빙랩 쪽 분야에서는 또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이 다 안 끝나서 못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시스템 개발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한글 시계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시 5분을 한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것도 아이디어 개발 상품인 건가요? 네, 저희 직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콘텐츠에 대한 아이템이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 거는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크레이노라고 아두이노를 배터리를 전원 공급하는 보드입니다. 저희 전자회로 보드를 또 설계를 해서 개발하기도 해서 제가 직접 발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로세스에 전원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고 추후에 여기에 이거 말고 더 큰 거 버전 개발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태양전지를 충전할 수 있게끔도 했고요. 저희가 추후 프로젝트로는 이제 저희가 로봇 개발과 이런 부분들로 신재생에너지 결합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한상상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위성구 청소년수련관에 무한상상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선 신재생에너지와 적정기술을 결합한 메이커스페이스를 또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도 22살 때부터 34살 때까지 10년 이상을 이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 오셨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포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시작을 우리 메이킹 협동조합과 우리 유효석 대표님과 함께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40주년인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는데 제가 참여 처음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더 멋지게 또 소문을 좀 내주시고 계속해서 활발하게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예.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 정말 제가 20대 때는 그냥 전기 에너지 막 쓰고 거기에 대한 관심, 뭐 재활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업체도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태담, 주식회사 태담, 이왕주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우리 업체가 갖고 있는 어떤 주력 상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은 태양광 사업을,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은 똑같은 태양광 업체지만 원스톱 이제 서비스로 인해서 고객님이 저희 회사와 딱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이제 처음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설계, 계약, 나중에 이제 사업성까지 수익률 나오고 나서 추후 이제 AS 진행까지 저희 업체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태양광 계약을 했지만 또 시공업체랑 계약을 하셔야 된다, 설계업체랑 계약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 설계도 진행을 하고 계약도 진행하고 시공도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향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뭐 건축하거나 뭔가 설계를 하거나 하실 때 보니까 네. 막 그 시청도 드나들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엄청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 모든 부분을 다 해주시는 네, 건가요? 네, 모든 인허가 부분들은 저희가 서류를 직접 준비해가지고 대표님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시청과 지자체에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인허가를 받고 계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지금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네. 다양한 업체들 만났을 거잖아요. 네네. 그 업체들마다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네요. 이제 따로 이제 보여드린다고 할 거는 딱 하나죠. 그냥 실물을 보여드린 것보다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저희가 찾아가든 계약을 진행하신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장하면서 사업성 있게 수익률 나고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인 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보여드릴 건 없지만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당당하게 저 서비스 만족 대상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네. 받으셨고 특허증도 옆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기업도 주식회사 태담이고 브랜드 또한 주식회사 태담인데 네. 일단 소비자들이 그 원스톱 서비스 한 번에 해결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본인이 직접 시청해 가셔서 뭐 주머니님들이나 만나가지고 도면을 보면서 실적으로 고객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모든 걸 저희가 대리 위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수익성이 나오냐 했을 때 저희는 설계대로 진행해 드릴 자신이 있어가지고요.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혹시 대표님이? 네, 대표님이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계속 유지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서비스 만족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할 때도 보면 뭐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뭐 드레스랑 뭐 웨딩 사진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 일일이 컨택하고 또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너무 나뉘어져 있으면 또 책임 전가라든지 이건 우리가 안 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뭐 상대 쪽을 탓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냥 원스톱 서비스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업체를 이제 외주를 주고 진행한 게 아니라 모두 회사 내부에서 저희 시공팀, 저희 설계팀, 그래서 저희 이제 영업부랑 해갖고 지자체랑 협의 보는 팀들이 다 이제 따로 나눠져 있어갖고요. 다 이제 하나 회사 소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런 거 없고 다 저희가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곳에 킨텍스의 현장에 도착해 계시지 않은 분들이더라도 보시다가 나는 한 번에 해주는 데가 필요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곳 주식회사 태담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에너지 대전 올해 40주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겠습니다. 아, 알고 있으셨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시면서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군대는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으시던 그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식회사 태담에서 우리 이왕주 대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한 업체가 남았습니다. 우리 11시 타임에 여러분들께 알차게 소개해드리려고 우리 세 가지 업체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 마지막 바로 주식회사 유니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인영 이사님께서 네. 함께해 주실 텐데 이 네. 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니콘에서는 이제 무선 조명 제어 기술을 조명 업체에게 제공해서 이제 아날로그 조명을 디지털화해서 스마트 조명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기업이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저희 제품 라인업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소개드리면은 조명이 이제 그냥 아날로그 조명이 이제 저희 디밍 컨트롤러 제품이 연결이 되면 이제 무선으로 이제 작동할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조명이 이제 리모컨, 옆에 보시는 리모컨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밝기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껐다 켰다도 가능하고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게이트웨이 허브라는 친구가 추가가 되면은 네. 옆에 보시는 이제 스마트폰 앱, 그리고 PC, 뭐 대시보드 태블릿 같은 데서 제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조명을 스마트폰이나 PC, 그리고 태블릿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조명을 제어하는데 여기 사용되는 통신은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통신 모듈이 제품 각각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메시 네트워크가 이제 조명 개수가 이제 뭐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많을 때도 네.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다 이제 소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이 게이트웨이 연결이 되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서 IP 어드레스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웹 서비스가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웹으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이 되듯이 조명도 그런 형태로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센서들이 이제 또 추가가 되어야지 이제 어떻게 좀 이제 작동이 되어야 좀 더 유기적이고 좀 편리하고 이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이제 에너지 절감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조명을 그냥 쓰든 안 쓰든 뭐 다 켜서 쓰고 그냥 전기 뭐 얼마나 한다고 하면서 썼던 거를 지금은 환경을 조금이라도 이제 아끼자. 마른 수건도 짜서 에너지도 절감하자 해서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도 있는 마당에 이런 형태로 조명을 이제 좀 유기적으로 제어하고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입니다. 정말 이게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가 이 그 라이브 탐방으로 첫 번째 만났던 인터뷰 해주신 네. 이 방문객분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에너지 대전 40주년인데요. 에너지를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우리의 꿀팁, 생활 꿀팁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조명 역시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능뿐만이 아니라 전력을 최소화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광등 같은 전통 조명 대비 LED로 바꾸면 이제 절감률이 50%, 거기다가 스마트 기능을 더하면 LED 등에서 다시 50%가 추가 절감이 돼서 전통 조명 대비 70에서 80%까지 전기세, 조명에 사용되는 전기세가 절감이 되는데요. 상업 건물 기준으로는 이제 전기가 냉난방, 뭐 온수 쪽으로 뭐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조명도 은근히 38%, 거의 40%에 육박하도록 사용이 연간 사용되고 있고 그것들이 반 이상 절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에너지 대전에 온 만큼 뭔가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 일상에서 신재생 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일상 속에서 요즘 뭐 홈스토랑 그리고 홈캉스라고 해서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즐거운 시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조명을 좀 바꿔보자. 분위기 있게 조명으로 분위기 있는 무드를 내보자라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은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어떤 이 유니콘 무선 스마트 조명을 이용할 때도 또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집에서 말씀하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색온도 이제 소위 전구색 이렇게 노르스름한 분위기 있는 그런 형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눈이 부신 자기 전에는 이제 눈이 다 부시니까 서서히 자기 전에 이렇게 페이드 아웃 조명이 해서 잠을 유도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뭐 휴가를 나갔을 때 네. 도둑이 들까봐 염려스러울 때 또 보고 불을 켜놓고 잠깐 내가 뭐 루틴이 있잖아요. 네. 뭐 퇴근해서 7시부터 뭐 11시까지는 불을 켜도록 세팅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계속 루틴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집에서 이제 활용하고 응용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산업체 공장에서는 이제 센서들을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하면 네. CO나 뭐 이런 VOC 그리고 폭발성 가스라는 것들 그러니까 LPG 가스 같은 작업자들이 용접할 때 뭐 그런 유해 가스인데 무색 무취한 그런 가스는 작업자가 모르고 채 이제 기절을 하고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네. 뭐 조명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깜빡깜빡 해주는 네. 세팅을 하면 신 세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조명업체가 같이 협력하면은 적색 조명으로 전환시키는 적색 경보 등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지하주차장 건설 현장에는 휴대전화가 안 터져요. LTE나 뭐 5G 네. 근데 지하 2층에서 작업하다가 119 불러야 되는데 전화가 안 돼. 그러면은 들것에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쳤으니까 옮기지는 못하고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메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설 조명을 공사장이나 터널 같은 데다 설치해 놓으면은 이제 요 버튼으로 이제 알리는 거죠. 위급하다. 그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재난 뭐 정전을 감지해서 조명으로도 이렇게 알릴 수도 있고 식물 재배 요새 식물 공장에 이제 조명을 제어를 해서 네. 작물에 맞는 이제 조명으로 전환을 해서 딸기 심을 땐 딸기용 네. 조명 상추 심을 땐 상추용 조명 이런 형태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에너지 절감이 원칙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부가 서비스가 응용 개발이 계속 돼야 되죠. 그러려면은 조명 업체하고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해내고 서로 연대해서 이제 저희는 네. 이제 이런 제어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할 테니 네. 이제 조명 업체는 필드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나 마켓 핏에 맞도록 서비스를 같이 고민해서 창출해 나가면 조명 시장이 또
한번 열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드, 분위기만 생각을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재난, 네. 그리고 뭐 방범, 조명, 뭐, 그리고 식물 재배용. 네, 식물 재배용. 네. 정말 다양하게 조명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네. 역할을 또 우리 주식회사 유니콘이 함께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40주년 된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번째 참여하신 거예요? 에너지 대전 처음입니다. 아, 처음 오셨어요. 네.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사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코로나 전에는 크게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공장이 중단되면서 공기가 맑아지니까 아, 이전에 이렇게 좋았었지라는 네, 그거를 체감한 거죠. 대중들이 체감하면서 네. 이제 관심이 쭉 올라가고 또 아시지 않습니까? 파리 그 협정에서 탄소 배출권 각 국가들이 몇 프로씩 절감하겠다 숙제 내놨으니까 네. 그 숙제 마감 기한까지는 해결을 봐야 되니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네. 그 숙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지켜나가야 할 숙제가 바로 탄소 중립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40주년 기념으로 네. 큰 목소리로 우리 네. 김민영 이사님께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시고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기업, 건강한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곳 킨텍스 이 넓은 곳에 300군데 이상의 업체 그리고 1200군데 이상의 부스를 모두 소개해 드릴 순 없겠지만 오늘 맡은 바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3시 반 마지막 타임까지 좋은 업체, 건강한 업체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직접 이야기 나누고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킨텍스 제1전시장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에너지대전의 또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온택트 토크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뭐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또 줌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인사 한번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봐 주세요. 우리 줌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보통 이렇게 줌으로 참여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목격이 잘 안 돼서 저희 지인분들 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정말 우리 에너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이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들 또 많은 것들 얻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 열정에 저희가 보답할 수 있도록 멋진 시간으로 함께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술 관점에서 보는 우리 신재생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온택 토크쇼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많은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주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큐셀에서 함께해 주실 예정인데요. 자, 우리 하나큐셀의 박원 파트장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장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원 파트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장님,
많은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줌으로 앞에 보이시죠? 네, 함께 또 자리하고 계시고 하는데요. 자, 우리 판사님께서 이제 우리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야기 좀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테니까는요. 함께 관심 있게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판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 큐셀에서 국내 전략 지원 파트를 맡고 있는 박원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줌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드릴 말씀은 태양광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이고 세계에서 어떻게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재는 어떠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언론이나 그 밖에 어떻게 뭐 인터넷상에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알고 있는 통념이 과연 맞는가,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 하면 대충은 아시는데 그 대충 아시는 게 이제 많이 좀 오해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일단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열에너지를 활용해서 사용 가능한 뭐 난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태양열입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태양열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 태양광이 왜 재생에너지로서 주목을 받느냐, 재생에너지 자체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친환경이고. 그 이유는 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도 일단 태양광이 그 에너지 잠재량에 있어서 풍력이나 수력이나 지열 이런 것보다 월등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이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요. 이런들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태양광을 많이 도입하고 있고 해외 선진국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많은 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태양광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중국, 한국, 일본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글로벌리 저탄소 친환경 경제가 도입이 앞당겨지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은 뭐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이나 이런 때부터도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과거에 저희가 UN 그 SDGs 골에 의거해서 2050년에 그 뭐 넷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 설정 숫자가 나왔는데 요즘은 2050년도 너무 늦다. 기후 변화 위기가 너무 많이 찾아왔고 너무 늦기 때문에 그 2035년까지 혹은 그 이전까지 이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라는 국가들의 정책이 많이 있고요. 이번 중국 같은 나라도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도 2035년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은 206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2050년 목표로 했다가 더 앞당겨서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국 에너지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요국의 지금 에너지 정책 현황이 보면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벌써 20%, 40%, 뭐 50% 막 달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아시는 분? 6%입니다. 6%. 지금 독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벌써 40%가 넘는데 6%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뭐 보시면 각국의 정책들이에요.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고 있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흔히 뭐 원전을 많이 하는 국가로 생각을 하시지만 프랑스의 그 태양광 정책이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이 자체가 탄소를 만들진 않지만 발전 과정에서 태양광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때 그 생산 과정에서 태양광에 대한 자재를 만들 때 탄소까지 관리하겠다고 최초로 정책을 만든 곳이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이고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굉장히 선진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중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든지 그러다 보니 이제 태양광,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태양광이다 보니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많이 도입을 했고요. 요즘 과거에는 대형 태양광을 과거에는 대형 태양광을 하시다가 요즘에는 소형 태양광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자 지금 소형 태양광부터 이제 좀 말을 이어갈 건데요. 지금 저희 파트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 마이크에서 저희가 잡음이 조금 들어가서 교체 과정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훨씬 좋네요. 예,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7년 12월 14일 날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최초로. 무슨 말이냐면 203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겠다.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에서 라는 정책이 생겼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이 생기면서 그게 큰 축이 축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 정책이 있는데 그래서 더 앞당기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곧 잘 이루어지겠죠. 근데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정부에서 정책들을 열심히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지원해서 다 도입될 거다, 도입될 거다 설명드렸는데 이 태양광 에너지가 꼭 정부 정책으로만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원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우리가 척도를 가장 많이 따지는 게 LCO입니다. 레벨라이즈드 코스트 오브 에너지라고 해서 균등 발전 원가, 에너지를 생산할 때 드는 원가가 얼마인가인데요. 이게 즉 굉장히 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해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태양광이 기존 컨벤셔널 에너지,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석탄 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비싸다는 인식이지만 이 LCO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그리디 패러티라는 용어입니다. 즉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그 기존 에너지를 만든 전기보다 싸지는 그 만나는 점, 이게 바로 그리디 패러티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미국이나 독일 이런 곳에서는 태양광 에너지가 그리디 패러티를 달성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중후반, 2020년도 중후반 연대의 중후반 뭐 26, 리포트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뭐 25년, 어떤 데는 뭐 27년 하지만 늦어도 2030년까지는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제성 좀 설명드리면 2010년도에는 태양광 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비쌌습니다. 근데 벌써 4분의 1이 됐어요. 이런 그 경쟁력이나 그런 이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점점점 내려갈 것이고 가속화될 겁니다. 그런데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해서 기술 개발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겠죠. 뭐 여기 다들 뭐 관심이 많으시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에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화가 주택 문화가 도심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도 지금 화면에 그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좌측에 보시는 거는 그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그 세대 아파트의 그 공용 부지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이 세대 전기료를 연간 5천만 원 이상 절감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예시로 한번 넣어봤고요. 그 주택용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다음으로는 상업용 태양광, 우리가 빌딩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하는 상업용 태양광 발전, 그리고 대형 태양광 발전, 즉 뭐 어디 큰 넓은 부지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대형 태양광 발전, 이렇게 유형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태양광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그게 있어요. 이 패널이라고 만드는 모듈 하나를 한 장만 설치해도 발전소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수십 장, 수만 장, 천만 장을 설치해도 발전소가 될 수 있고 이게 바로 태양광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태양광 모듈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듈이 약간 네모나게 돼 있죠. 일단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는 외부 환경에 최적화된 내구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태양광 모듈이 기본적인 모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면만 발전을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뒷면도 발전하는 모듈도 나와 있고요. 또 태양광을 꼭 건물에만 설치하거나 어떤 육지에만 설치하지 않습니다. 물 위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모듈도 있고 또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농형 태양광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건 그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태양광을 농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고 농지 태양광입니다. 즉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에 태양광 모듈을 덮는 모델을 의미하고 영농형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3.5m 이상의 그 구조물에 설치를 하고요. 그 작물에 따라서 광포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떤 작물은 이 정도 이상의 빛을 받으면 어차피 써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 에너지를 허공, 즉 별로 쓰지 않는 그 윗공간에서 활용해서 생산한다.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 농사만 지을 때보다 한 8배 이상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지가 다른 걸로 바뀌는 걸 막아줘요, 오히려. 왜냐하면 아까 농지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설치하면 그 이후에 그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그 땅은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시 사용 허가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농지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지에 대한 그 보존 효과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귀촌 효과, 귀농 효과도 있습니다. 즉 인구 분산 효과도 있고 이렇게 장점이 많은 건데 요즘 신문지상이나 신문이나 언론상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농지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제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이렇게 발표 함께 해주신 우리 파트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들어보니 아, 이 하나큐셀에서 태양광 에너지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고 있겠는데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큐셀 과연 그럼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를 먼저 하면 좋았을 텐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하나큐셀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큐셀 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2010년도에 한화그룹이 태양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한화그룹에서 태양광을 대표하는 계열사였고요. 2015년 원래는 그 2010년도에 저희가 중국에 있는 한화 솔라폰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한화 솔라온이라는 회사로 운영을 하다가 2012년에 독일의 큐셀이라는 회사, 2007년 8년도에 세계 1위하던 회사인데요. 플랫폼 셀 플랫폼 이런 거에서 인수를 해서 저희가 하나 큐셀로 탄생시켜서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독일과 뭐 말레이시아, 중국에만 뭐 시설들을 갖고 있었으나 2015년, 16년에는 저희가 국내에도 공장을 지어서 뭐 충북 최대, 국내 최대의 태양광 공장, 태양광 그 발전 모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수천 명 고용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가장 크게 자랑하고 싶은 점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저희 회사가 그 태양광 모듈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국가들이 미국, 독일, 일본, 터키 그리고 뭐 한국, 이탈리아, 영국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한국 기업이 어느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1위를 한다는 건 되게 뜻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결국 그들이 저희를 선택해 준다. 그 고객들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을 선택해 주는 것 자체가 뭐 길게 회사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저희가 태양광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회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앞서 나가나요? 물어보면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저희는 국제 기준 대비 두세 배 이상의 혹독한 품질 기준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업적 업력 그리고 저희가 또 태양광 업계에서는 BTS입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BTS고 예, 그런 그 브랜드력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많이 모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있을 때부터 LA 다저스의 메인 스폰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전에 뛰었던 라이프치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리그 라이프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메인 스폰서사였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한다라 함 그리고 또 우리 하나큐셀에서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정말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네, 에너지화로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환경을 위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너지는 정말 네, 사용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요즘 이제 친환경 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바로 이 태양열 에너지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통 질문을 좀 먼저 받았습니다, 파트장님. 그래서 공통 질문 좀 파트장님께 드려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 공통 질문 끝나고 나서 저도 좀 이런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회를 드릴 때 손을 들고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가 이 태양광 보급 및 재생에너지 비율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비율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파. 이거 나에게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일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공통 질문 요 두 가지 좀 네,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까 PT 중에도 있었던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은 제가 아까 최초 2017년에 목표를 세울 때 2030년까지 20%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독일이나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은 독일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벌써 40%가 넘고 그렇죠. 포르투갈 뭐 스페인 이런 나라도 그에 준하는 비율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런데 2030년에 20%를 목표로 2017년 세운 거로 의거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태양광 에너지가 이제 그 아까 뭐 전자파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네. 태양광 에너지는 전자파 수준은 전자레인지나 헤어드라이기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보다 낮습니다. 아. 그게 뭐 저희가 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뭐 네. 국책 그 연구기관들에서 발표한 그 전자파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에서는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모듈에서는. 태양광의 그 부주변 자재 중에 하나인 인버터에서는 전자파가 좀 나오는데 네. 어차피 인버터는 옥외에 설치하고 집 밖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설령 옆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쓰는 핸드폰이나 또 함께 뭐 헤어 드라이기보다도 네. 전자파가 10분의 20분의 1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일반 가전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전자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크게 뭐 인체에는 무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인체 무해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전자파 기준이. 100분의 1도 안 된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의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아, 유해하다고 유해하다는 기준에 네. 거의 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리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작 전에 우리 하나큐셀 이제 저희 홍보관에 가서 태양광 모듈을 좀 보고 왔습니다. 요즘 이 빛공해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얼마 전 뉴스에서는 이 건물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가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이 빛이 너무 밝아서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태양광도 저희가 옥외에 설치를 하다 보니 이 빛 반사빛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좀 고통이 좀 생기진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거든요. 눈부심 이런 피해는 없을까요 혹시? 일단 그거는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는 태양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만든다고 말씀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즉 태양빛을 흡수를 많이 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이 태양광이 할 본분인데 빛 반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만들려는 애가 빛을 반사한다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도 같은 경우에는 5% 수준입니다. 그럼 5% 수준이 그게 어느 정도냐? 네. 이게 한 30% 40% 이 흰색이 70% 그리고 우리가 가시광선이 있어야 물건을 보잖아요. 그렇죠. 5% 안 되면 그 모듈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튼 그 뭐 이런 뭐 해외에서 군공항에서 설치하는 기준이 네. 반사도 7% 수준이면 미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 공항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뭐 공항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군공항. 아, 군공항. 예, 군이 중요해요. 그만큼 밀폐되고 뭔가 뭐 작전을 수행하는 곳에서 네. 설치를 하는 기준을 통과한다. 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네, 뭐 빛 뭐 전혀 눈부심 없고요. 그리고 네, 전자파도 걱정 안 해도 되는 태양광 에너지. 야, 정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신경 쓰고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상 태양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수상 태양광 주변에
혹시라도 이 태양광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패널 때문에 수질에 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은 없을지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모듈을 또 많은 에너지를 또 흡수하기 위해서는 세척도 좀 필요하리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수질 오염은 좀 없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게 이제 수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토양에서는 또 이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될 수 있는 여부는 없는지 그런 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물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상 태양광은 왜 나오게 되냐면 그 우리나라가 국토가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개념에서 물 위에도 설치하자라는 개념에서 수상 태양광이 나오게 됐고, 그 수상 태양광이 나오게 됐는데 이 페이지 전 페이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 제가 넘겼나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상 태양광이 물 위에 설치하는 건데, 수상 태양광이 그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 이런 데서 연구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수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오히려 가두리 양식적 효과가 있어서 뭐 더 치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뭐 주민들 보고도 있고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 결과상 전혀 유의미한 변화도 없다는 연구도 있고, 또 우리가 수상 태양광이 모듈을 다 덮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계 최대의 댐 태양광을 지금 합천댐에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전체 뭐 큰 그 내륙 수면 같은 경우 1% 미만 뭐 이렇습니다. 뭐 동네의 저수지도 10% 만조 기준으로 10% 이상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렇게 뭐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또 수상 태양광의 순기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저희가 물 위에서 발전을 하면 육상에 사는 것보다 10% 이상 더 전기를 많이 생산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림자 효과도 없고, 또 그 물이 땅보다 뭐 비열차 때문에 한 뭐 1, 2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쿨링 효과도 있어서 모듈이 더, 태양광 모듈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요. 또 쓰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을 어떻게 훼손하지도 않고 태양광 모듈로 덮지도 않고 이 물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어민들도 다 조업을 합니다. 뭐 댐이나 이런 데서 어부들 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하시면 다 조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다 지분 투자를 해서 이 발전 기간 동안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 여기 생산되는 비용 중에 그 수익 중에 일부가 또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이런 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사례는 아닙니다만 청풍호, 충북에 있는 청풍호에 있는 그 수상태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비용으로 어민 회관도 지어주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복지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물 위에 설치하는데 물이 오염이 안 되면 안 되겠죠. 태양광 모듈에는 기본적으로 카드뮴 등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아요. 태양광 모듈에 지금 현존하는 태양광 모듈에서 저희가 주력 기술인 실리콘계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이 화학규로 SI 규소입니다. 규소는 모래의 성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게 없고, 또 그거를 또 세척을 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기후에서는 다 비로 웬만하면 세척이 됩니다. 저희가 뭐 초미세먼지는 뭐 미세먼지가 뭐 150만 넘으면 막 엄청 심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는 1000 정도 돼도 신경을 잘 안 써요. 네. 근데 거기에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거의 한 1년, 2년 동안은 그냥 세척을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연 비로 다 세척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제를 쓴다는 이런 건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중성 세제 OH 뭐 S 뭐 이렇게 미국 기준이나 유럽 기준에 해당 그 통과 기준이 안 되는 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인가가 안 돼서 개인이 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배경인 거죠. 네. 크게 뭐 오염이 된다라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제가 혹시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계속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전혀 문제점을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태양광 에너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으로도 태양광 에너지가 더욱더 좀 발전을 하려면 물론 뭐 건물 위에도 저희가 옥외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뭐 농작물에도 좀 예, 뭐 농작물 위에도 저희가 좀 설치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넓은 곳이 좀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된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또
많은 발전소, 대형 발전소가 좀 생기려면 산에도 나무도 좀 베어야 되는 상황도 좀 생길 것 같고, 네, 그렇게 좀 설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고요. 그리고 이 폐모듈이 재사용이 또 가능한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산에 태양광 설치하는 산지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허가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를 했고요. 과거에 이제 2015년, 14년 그 이전에 태양광 도입을 확대하자는 그때 당시 정부의 추진 의지로 인해서 이런 그 산지태양광이나 기타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허가된 물량들이 1, 2년 있다 지어지고 그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산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뭐 아까 3020 제가 그 재생에너지 30년까지 20% 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2017년 12월 14일에 발표됐습니다. 그때랑 뭐가 맞물리니까 아, 네. 정부가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진 않고 그 네.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그 이윽고 1년 후에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 신규 설치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산에 설치를 할 뭐 나무를 베는 건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에 설치를 안 할 거니 물이라든지 뭐 농작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산까지 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토크쇼를 하는 것도 결국 내 뭐 주변에 일하는 건물 이런 설치하려면 그거를 건물에 출퇴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혹은 뭐 농사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민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네. 걸 위해서 지금 이런 뭔가 프로그램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산으로 가는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고 네. 앞으로 안 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많이 어려운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용 연한 모듈의 사용 연한이 저희가 업계에서 보증할 때는 성능 보증 25년을 기본적으로 해드립니다. 제품에 따라 30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사용 연한이 지났으면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제조사가 성능 보증을 안 해주는 것 뿐이에요. 쭉 써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쓰고 싶다. 뭐 다른 더 신제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수 네. 있겠죠. 그럼 폐모듈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폐배터리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기차가 되면 네. 순환경제입니다. 이 태양광 모듈 아까 저희가 무게 기준으로 보면은 한 75% 제품에 따라 80% 85% 이상이 알루미늄하고 유리입니다. 그냥 정말 고물상에 가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힘으로 뜯어도 80% 일단 기본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 기술을 이용해서 그 다시 쓸 수 있는 건 뭐. 일부 구리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걸 또 추출할 수도 있고 또 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제가 그 저희 태양 전지의 주요 성분이 규소라고 말씀드렸나요? 네네. 그래서 결국 모래잖아요. 모래는 벽돌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자재로 만드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 수명 연한이 아까 최소 20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 후반부터 막 정말 조금씩 조금씩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 폐모듈이 나오려면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사이에 다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15, 20년 더 빨리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폐모듈 문제가 왔겠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PV 사이클 이런 그 협회들이 있어요. 리사이클을 하든지 뭐 네네. 판매자가 판매할 비용의 일부를 그 재활용이나 이런 걸 위해 내게 돼 있습니다. 돈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PR이라고 익스텐디드 뭐 프로듀셔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뭐 준비를 잘 하면 되겠죠. 네. 뭐 말 그대로 네,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제 공통 질문 좀 함께 받아봤는데요. 지금 줌을 통해서 참여해주고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좀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가볍게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질문 혹은 하나 큐셀에 관련해서 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네, 안 계시면 오늘 우리 박원 파트장님께서 정말 네, 이야기를 잘 해주시고 완벽하게 해주셨다라는 네, 증거가 되리라 또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손을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네, 오늘 너무 완벽한 네,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안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야, 판사님 오늘 뭐 거의 뭐 많은 정보 더 이상의 질문이 없을 정도로 함께 좀 잘 네, 진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태양광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느끼고 아 태양광 에너지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정말 진정한 네, 친환경 재생 에너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주축인 우리 하나큐셀의 파트장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원래 이게 대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아까 말도 안 되는 오해들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말이 빨라져요. 네. 대본도 안 보고 지금 막 이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어요. 에어컨을 많이 틀었으니까. 네네. 그러면 더워진 게 문제입니까? 더워져서 에어컨을 많이 틀은 게 그래서 전기를 많이 써서 그게 문제일까요? 당연히 더워진 게 문제였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시선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1.5도가 높아지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인류의 생존 위협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이게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삶의 문제고 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렇지만 우리 후세에 대한 이게 후세는 부채이고 환경 부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책임식을 갖고 정말 하자. 특히나 또 툰베리 같은 분들도 나온 이유가 네. 자기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참 맞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식을 좀 깨우시고 이제 에너지는 경제성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또 에너지에 대한 오해, 뭐 태양광에 대한 오해 다 좋습니다만 정확히 팩트를 보시는 뭐 그럴 수 있는 의심 끊임없는 의구심을 갖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그 산유국도 아니고 뭐 옛날에 석탄도 캐치만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제성 있는 석탄은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그 에너지 강국이 될 수는 없었던 구조였어요. 그 동안은 하지만 이 친환경 에너지는 우리가 보는 빛이나 물이나 바람 이런 걸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매장량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의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그동안 주류가 못됐던 에너지 산업에서 주류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내수시장이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야 기업도 힘을 내고 정부도 힘을 내고 업계도 힘을 내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 뭐 이런저런 하면 많이 재생에너지 홍보대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뭐 저희 다음 질문도 원래 있었는데 우리 파트장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태양광 관심 있는 분들께도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다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 미뤄두는 그런 행위는 이제 그만 해야 되고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박원 파트장님 이제 잠시 후에 좀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우리 하나큐셀 관련해서 영상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고 오늘의 이 토크쇼는 잠시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는 30초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만으로도 전 인류가 48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이끌어갑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Today is a good day to start a greener tomorrow. From solar to hydrogen and wind energy. Sustainable solutions for Earth, for life. 한화. 격리 기간 동안 18그루의 나무를 키워준 지구수비대님. 출근길에 키운 나무가 72그루나 되는 프로 야근러님. 딸을 위해 매일 나무를 키운 민서 아빠님. 먼 훗날 지구가 이 이름들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멈춘 동안에도 손수 나무를 키워 기후위기에 맞서 싸워준 10만 명의 슈퍼히어로들. 이 소중한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강원도 삼척에 한화 태양의 숲 8호 탄소 마시는 숲이 탄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 나무를 키워준 슈퍼히어로들. 우리 세대가 남긴 탄소 발자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함께 조성한 탄소 마시는 숲은 기후위기에 맞서 세상에 남겨진 탄소 발자국을 지워나갈 것입니다. 탄소는 발자국을 남긴다. 기후위기의 원인, 탄소. 앞으로의 기술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술을 이끌어갑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술 관점의 신재생 에너지 바로 알기 함께 해보셨는데요. 자, 우리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큐슬의 박원판 사장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해드리고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관심에 대해서 저희도 박수를 좀 함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박원판 사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박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을 맞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 이거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는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정보 드릴 때마다 이거 무대 쪽으로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온택트 퀴즈쇼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3일째 우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있던 이 에너지 대전 탄소 중립 엑스포가 마지막 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브 탐방 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 네, 2시 15분 타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975년 제1회 전국 연료 사용기기 전시회로 시작돼서 2021년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업체 제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해 주시죠. 그리고 이 현장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사은품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지 몰랐는데,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써야죠? 네,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IB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병남 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회사는 이태리 터보덴이라는 회사에 국내 판매 총괄을 하고 있고요. 터보덴하고 국내 업체 간에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코디네이션 해주고 비즈니스 디벨롭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해외로 나가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탄소 중립하고 아주 밀착돼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탄소 배출량의 36%는 발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신재생 에너지로 감소를 시키고 산업 인더스트리 쪽에서 나오는 탄소량이 36%나 되는데 그거 저감하는 거는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에피션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분야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당히 그 최근에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라지 히트 펌프, 그 다음에 가스 익스팬더, 태압 발전, 그 다음에 올가닉 랭킨 사이클, 고분자 유기화합물. 그래서 물론 이제 스팀 터빈은 고온인 경우에 스팀 터빈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상에 버려지는 뭐 80도, 90도 물 같은 거 그런 거는 온수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온수는 겨울철에 온수로 쓰지만 온수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강물로 버려지게 되고 그걸 냉각해서 또 버려야 되니까 냉각하는데 돈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철소, 시멘트, 석유화학 쪽에 네. 연돌에서 나오는 온도가 200도, 250도 가스가 계속 공기 중으로 버려지는데 그건 에너지가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럼 탄소 중립하고 직결이 돼 있는데 그 에너지를 전부 회수해서 저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거의 98%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가 지금 이 부스에 와서 볼 수가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눈치챈 건 네. 모든 것들이 지금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이제 네. 수출국으로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에너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관련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협력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가령 압력 용기를 제작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제네레이터를 발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유럽 기업이지만은 한국 기업들하고 협력하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솔루션을 디벨롭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공동으로 디벨롭하고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국가들이 같이 협력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언어가 영어가 되니까 영어로 돼 있는데 네. 뭐 다음번 전시회는 한국말도 좀 이렇게 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저쪽에서 보시면은 50개국에 스팀으로 살짝 이동을 해볼까요? 네네네. 왜냐면 저기 화면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느라고 지금 그렇지.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빠르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국가 수인 거고 이제 저희가 그렇죠? 저희 솔루션이 네. 공급되고 있는 전 세계에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건 공급되어진 국가들입니다. 지금 50개 국가에 네. 400개 플랜트 이상에 저희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이 돼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생산되는 전력량이 750메가와트가 생산이 되고 네. 여기에서 절감된 탄소량은 뭐 상당한 양이 절감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네. 저희 나라도 여기 한계 국가에 포함이 돼 있는데 아직 한계 플랜트밖에 없는데 네. 앞으로 이제 또 관련 삼성, 대우, 현대, SK 관련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플랜트 수를 많이 늘려가고 그 관련 해외 기업에 많은 수출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에피션시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에서 신재생 쪽은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네. 에너지 에피션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은 에너지 세이빙은 저희가 많이 들었죠. 에너지를 전등을 하나 끄자 줄었는데 네, 네.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거는 또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저희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업계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 이게 같이 접목이 돼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많은 분야에 이렇게 같이 에너지 에피션시하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같이 그 시너지 효과로 공동으로 해서 탄소량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더 들어가 더 늘어나서 이제 라지 히트 펌프라 해서 아주 저온 뭐 36도 40도로 버려지는 온수까지 그것까지 다시 열을 회수해서 그거를 스팀으로 만들어서 공업용으로도 쓰고 그 지역 난방으로도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게 주요 사업인 대용량 히트 펌프인 건가요? 예, 대용량인데 네. 이제까지는 가정용 소용량 히트 펌프만 있었는데 이거는 산업체에서 나오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12,500톤 시간당 그런 대용량 물을 이 라지 히트 펌프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고 스팀을 생산하고 네.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대단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가스 익스펜더 같은 경우 이태리 가스 공사 같은 경우에 가스가 항만에 도착하면은 리퀴드 상태로 네. 액체 상태로 들어와 가지고 170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170바가 가정용으로 건너갈 때는 5바까지 낮춰지는데 그 170바에서 5바까지 낮춰지는데 에너지 손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가스 익스펜더가 그거를 다 흡수해 가지고 발전을 해서 에너지 버려지는 에너지가 없게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를 다 같이 접목을 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열병합 발전으로 스팀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라지 히트 펌프로 해서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스 익스펜더로 해서 태압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저희가 2050년에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기업으로서 네. 외국의 선도 기술을 가진 실적과 경험을 가진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한국의 탄소 에너지 제로 목표에 네. 하여튼 근접하도록 그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 탄소 중립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네. 함께 이바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이팅하고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토는 네네네. Our experience, your power. 저희의 경험은 당신의 전력으로 되돌려준다. 탄소 제로. 네. 네. 너무 좋네요. 화이팅 외치면서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의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모토로 우리 터보댄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다음 업체로 바로 이동을 해봐야 될 텐데요. 다음 업체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최근에 백신을 맞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를 가도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나 하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네, 주사 맞을 준비를 하고 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닥터의 박기수 대표라고 합니다. 에너지 관리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에너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열 설비 교체 시 정부 지원금을 최대로 받아들이면서 지원금을 많이 획득해서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전문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제가 무언가 치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어디로 낭비가 되고 있는지 어디로 절감을 해야 되는지를 진단해 주시는 거네요. 예, 무료로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알고 계셨다가 이렇게 진단을 해서 약을 쓰시게 되면 몸이 좋아지듯이 기업도 시간이 되실 때 무료로 에너지 진단을 받고 어디가 취약한지 알고 계셨다가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절하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운전비 절감이 극대화되면서 투자비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탄소 배출권을 등록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탄소 배출권 환급까지 해주는 탄소 중립 실현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우리도 모르게 낭비가 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은 무료로 에너지 검사가 된다고요? 예, 에너지 관리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저희가 매년 영업을 해서 대중소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그럼 어디로 가면 되지?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에너지 관리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스마트폰으로요? 예, 플레이스토어라고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통 삼성 휴대전화를 쓰는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예. 다운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글로 에너지 닥터라고 이렇게 치시면 네. 이쪽에 이렇게 어플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눌러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에너지 관리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제가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총 망라해서 여기에다가 집대성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애플 스마트폰이라서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도 인터넷 주소창을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에너지 닥터 카페24.com이라고 URL을 치고 들어가시면 아까 무료로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잘 만들어진 전단지를 여기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관심 있는 사업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전단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데요. 20장짜리 공고문을 한 장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줄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이해가 쏙쏙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관심 있으신 중소기업, 기업이나 공장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다운받으시면 간편하게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편하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에 진단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에너지 닥터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4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의 우리 에너지 닥터의 큰 목소리로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치고 인터뷰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에너지도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식회사 에너지 닥터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만나볼 우리 업체 또한 2시 15분 타임의 마지막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뉴 에너지 김영태 이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셨네요. 네. 김노을 대표 저는 해외 영업부 맡는 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부터 사전 답사할 때도 그렇고 계속 방문을 해봤는데도 뉴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뉴 에너지는 그 이온 히팅 기술로 만드는 그 보일러 회사, 제조하는 보일러 회사 있고요. 지금은 전 세계 다 에너지를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저희 이온 히팅을 쓰면은 에너지 약 지금 전기 보일러보다는 한 60%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 기술이고요. 60%를 줄일 수 있다고요? 네, 히트펌프보다는 35% 더 줄일 수 있어요. 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이제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이 뉴 에너지 또한 좀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파트 담당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저희 회사는 지금 제품은 유럽에 CE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럽에 수출하면은 무조건 그 에너지 소비 등급 그 라벨 붙여야 되니까 그것도 테스트하고 붙이는 그런 방식이니까 지금은 독일 시장도 준비하고 있고 마레이시아 아까도 미팅했었습니다. 독일 시장도 준비하고 있고 방금도 미팅을 말레이시아 분들과 그러니까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권이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유형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현장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럽 시장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에너지 제로 에너지 패키지는 추세 대세 있고요. 뭐 설화 패널하고 ESS 그 배터리 저장 장치하고 히팅 장치 이렇게 합치는 그런 방식이고요. 독일 시장에 작년 2020년에도 한 1조 원 그 실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0년에 독일의 시장에서도 1조 원 이상의 달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유럽은 다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는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주택 에너지 패키지 제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솔루션으로 이렇게 보기 쉽게 해주셨는데 배터리 저장뿐만 아니라 히팅 시스템 그리고 재생 에너지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기 자동차 히팅 분야도 있나 봐요. 네, 저희 기술은 전기 자동차 분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샘플에 BMW나 아니면 지금 다른 회사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허도 신청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뉴 에너지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지금 40주년인 거 아시죠? 아, 네. 올해 40주년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제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라고 외치면 화이팅 외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녹색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다음 3시 30분, 한 타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가 라이브 탐방으로 다양한 기업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오늘 마지막 날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MC 최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에너지 대전 진행이 되는 동안 네, 총 3일 동안 더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베스트 참관 기업을 직접 네, 뽑아주시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졌는데요. 총 3일간 총 1046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투표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우리 BHC 뿌링클 기프티콘과 그리고 디저트와 커피 세트 기프티콘을 투표해주신 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여부는요. 저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예정이고요. 10월 22일 금요일에 네,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신 분들은요 잊지 마시고 당첨 여부 꼭 확인하시고 기프티콘도 함께 수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뽑은 베스트 참가 기업 어워즈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께서는요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참가 기업 먼저 3등부터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곳이고요. 호명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직접 뽑은 베스트 참가 기업 네, 3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전 KDN 축하드립니다. LG전자입니다. 끝으로 신성 ENS 주식회사 축하드립니다. 이상 호명된 네, 세계 기업 대표분들께서는요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상은 한전 KDN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신성 ENS 순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상 도와주실 분 모실 텐데요. 역시 뜨거운 박수로 함께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 한영배 실장님께서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베스트 참가 기업 3등입니다. 한전 KDN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보도와 그리고 상품으로는 외식 레저 상품권 50만 원이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사진 촬영 바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LG전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시상보도와 함께 외식 레저 상품권 5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참가 기업 3등 신성 ENS 주식회사 축하드립니다. 역시 시상보도와 함께 외식 레저 상품권 5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3등 수여하신 분들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 함께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영배 실장님은 잠시만 무대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가 직접 뽑은 베스트 참가 기업 어워즈 네, 2등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 발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해동 에너지 주식회사 그리고 캐리어 에어컨 캐리어 냉장 이상 두 기업입니다. 대표분들께서는요, 무대 위로 자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시상 우리 한영배 실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해동에너지 주식회사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 보도와 함께 상품으로는 외식 레저 상품권 1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베스트 참가 기업 2등입니다. 캐리어 에어컨 캐리어 냉장 축하드립니다. 역시 시상 보도와 함께 상품으로는 외식 레저 상품권 1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 네, 2등 전체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요. 같이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이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사진이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상하신 우리 2등과 3등 업체분들께서는요, 잠시 후 전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는요, 멀리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직접 뽑은 베스트 참가 기업 어워즈 대망의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솔루션 큐셀 부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베스트 참가 기업 1등입니다. 하나솔루션 큐셀 부분 역시 시상보도와 함께 상품으로는 외식 레저 상품권 200만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기념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요, 우리 2등과 3등 함께 하시게 된 우리 기업분들 네, 시상보드 그리고 상품 들으시고 네, 이곳 앞쪽으로 자리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기념사진 촬영 끝났나요? 네, 우리 2등, 3등도 자리 함께 해주시죠.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가 기업 중 총 1046분의 투표에서 과감하게 예, 당당히 3등, 2등, 1등을 차지한 참가한 기업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3등과 2등, 1등 예, 모두 함께 단체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보드가 잘 보일 수 있게 잘 들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화이팅 한번 가볼까요? 자,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직접 뽑는 베스트 참가 기업 어워즈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참관객 및 그리고 기업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잠시 후 4시부터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태 캐리어 데이로서요, 공기청정기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푸짐한 상품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는요, 잠시 후 진행되는 4시에 시작되는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곳 중앙 무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쪽으로 미리 오셔서 자리 함께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벌써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첫날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엊그제가 맞기는 맞네요. 네, 엊그제이긴 한데 정말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만큼 저희가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나눠드리지 못했던 그런 선물들 오늘 다 나눠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사실 뭐 이거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선물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제가 문제 잘 네,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함께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네 소식을 못 들으셨다면 빨리 오세요. 문제만 맞추면 바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시간 네,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앞쪽에 자리 두 자리 남아있으니까 얼른 오셔서 자리 함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에 앞서서 항상 네, 선물을 앞전에 좀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받으실 분을 제가 의자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의자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살펴보세요. 네. 자, 번호 적혀 있죠? 네, 번호 다 확인하셨어요? 네, 잠시 후에 제가 이 번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선물의 주인공을 찾아갈 겁니다. 지금 내 번호가 몇 번인지 잘 확인 한번 해보시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44번 손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네, 지금 선물을 드린다라는 게 아니고 네, 본인 번호를 잘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1번 손들어 보시죠. 좋습니다. 네, 50번 손들어 보세요. 50번이 있어요? 진짜요? 49번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의자가 50번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50번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네, 본인의 의자 번호 잘 보시고 오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에 앞서서 선물을 드리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 선물을 받을 때 얼마만큼에 대한 운이 따르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점쳐볼 건데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두 자리 숫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갈게요. 이 숫자를 맞추시면 그 숫자의 주인공도 당연히 네, 선물을 받아가시고 그 숫자에 해당되는 의자 번호분까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선물을 받아갈 수 있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자리 숫자를 적을 거거든요. 어제 안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자리 숫자를 적으면 이 숫자를 맞춰주시면 돼요. 아주 쉽죠. 대신에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씩 다 세게 되면 오래 걸리니까 업앤다운으로 말씀을 드려요. 30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적은 숫자가 40이면 더 낮은 숫자니까 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50 말씀 주셨으면 저는 더 작은 숫자 갖고 있잖아요. 다운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범위 좁혀가면서 제가 적은 숫자 맞추시면 그분 선물 받아가시고 그리고 그 숫자에 해당되는 의자의 주인공까지 선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 출발합니다 라고 하면 뜨거운 박수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여기가 A반이에요. A그룹이고 여기가 B그룹인데 이런 박수를 칠 때 목소리가 크신 그룹에게 저는 더 눈이 갈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러니까 힘차게 박수도 함께 보내주시고 기회를 좀 많이 얻고자 하신다면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행할 저는 전문 MC 최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네. 선물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조금 전까지 네, 박수 칠 의지가 전혀 없으셨는데 이렇게 또 무언가 선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반갑게 또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진정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 두 자리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맞추면 나도 선물 받고 그 숫자의 주인공도 선물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여러 가지 연습을 하게 돼요. 오늘 뭔가 문제를 맞추실 때는요, 왼손 혹은 오른손, 마음이 허락된다, 양손을 네, 들어주시면서 저희가 또 네, 에너지 대전이니까 오늘 에너지로 네, 짧고 굵게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왠지 그 숫자를 알 것 같다. 연습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뭐 A팀 봐서 좋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B팀을 좀 많이 사자. 목소리 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내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나, 둘, 셋! 아, 이 정도의 네, 목소리 필요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필요해요. 자, 몸 푸는 거라 생각하시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적은 숫자를 세 번 안에 맞추시면 선물을 두 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에너지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큰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반을 자른다라는 거는 네, 우리 다음에 말씀하실 분에게 굉장히 편의성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27 다운입니다. 네, 에너지. 24 다운입니다. 네, 하나, 둘, 셋. 15 업입니다. 우리 네, 뒤에 계신 남성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21 정답입니다. 요! 와, 저 오늘 여러분 우리 뒤에 계시는 네, 백팩을 메고 계신 남성분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저하고 뭐 일면식도 없으신데 제가 적은 숫자를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21 정확하시고요. 의자번호 몇 번이신가요? 아니, 의자번호가 아니고 21번 어디 계세요? 아, 21번이세요? 함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시죠. 네, 선물 받으시러 나오시고 네, 제공해 주시면 우리 21번 자리에 계신 분까지 네, 선물 네, 제공해 오시죠. 네, 제가 갖다 드리면 너무 머니까 네, 오셔서 함께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어떤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소개될 때 얼마나 또 큰 목소리로 함께 그 선물을 반겨주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또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캐리어 에어컨 그리고 캐리어 냉장고와 함께하는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선물 먼저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대에서 준비해 주신 현대 텀블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 친환경 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텍 공기청정기도 총 4대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주인공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를 맞추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모든 연습을 했듯이 손만 열심히 함께 잘 들어주시고 뭔가 문제를 맞추고자 하는 의지를 저에게 잘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네, 기회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자 하나, 둘, 셋 했을 때 정확하게 저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정답이 일치하면 선물 받아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단답형의 경우는 다음 분께 기회가 넘어갑니다. 다만 OX 퀴즈는 다음 분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틀렸으면 다음께 그냥 정답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3지선 다형도 있습니다. 네, 4지선 다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번호를 정확하게 외쳐주시고 두 번까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문제마다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각 문제마다 선물이 숨어 있기 때문에 문제 잘 맞추시고 즉석에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실물로 드리지 못하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들은 저희 오늘 행사가 모두 종료되고 나면은 좌측으로 오셔서 개인 신상 적어주시고 저희가 택배로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화면에 나올 예정입니다. 문제 잘 보시고 정답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좀 힌트를 드리는데 한 손보다는 양손이 더 눈길이 가고요. 양손만 드는 것보다는 엉덩이를 들썩이는 게 더 네, 눈길이 갑니다. 네, 그리고 손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흔들면 더 눈길이 가고요. 네, 눈에 띄면 좀 어느 정도 좀 기회를 드릴게요. 선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거니까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쓸 때보다 에어컨만 쓰는 것이 시원하다. 네, 우리 여기 남성분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타미, 네, 자 일어나셔서,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오다. 어, 좋습니다. 첫 번째 정답은 에어컨만 쓰는 것이 시원할 것이다. 야, 아니 끝났습니다. 네, 이미 일단 오라고 생각하셨는데 주변의 분위기가 뭔가 예, 하여튼 그 정답을 바꾸셨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X가 정답이에요. 네. 혹시 오라고 생각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난시가 있어서. 아,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이 큰 글씨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수치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네, 온도가 떨어지는, 네, 그 온도가. 그러니까 가급적 뭐 에어컨, 선풍기하고 요즘 뭐 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연습 문제였어요. 네, 연습 문제였어요. 근데 연습 문제를 틀리시는 분을 처음 뵈가지고, 네, 자, 네,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함께, 아, 선물 하나 드려요. 저희 틀려도 선물 드려요. 참, 제 착각했네요. 네, 아, 틀려도 선물 드려요. 네, 그럼요. 네, 선생님, 네, 연구원이시네요. 네, 자, 네, 작게 얘기했는데,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전기 제품에 대기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우,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습니다. 자, 기회 드릴게요. 자, 예? 확실히 하세요? 네, 5입니까? 아, 좋습니다. 자, 그럼 5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요거 혹시 설명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건 대기 전력이 있는 거고 어떤 건 대기 전력이 없는 거다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아, 한 50%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50% 정도. 자, 일단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 오, 정답입니다. 네. 자, 다 아실 테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기 전력이 있는 버튼은요. 전원 버튼에 일자가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대기 전력이 있는 거. 대기 전력이 없는 건 이렇게 있으면 대기 전력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네, 확인을 좀 드렸습니다. 선물, 네, 받으러 나오시죠. 문제 맞추시면 바로바로 나오셔서 선물 받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OX 퀴즈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수상 태양광 발전은 수질 오염 걱정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O. 그래요? 좋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 오, 정답. 오, 네. 자, 올라오시죠. 선물 받아가세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현 발전시설에는 환경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네, OS 퀴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한 문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용 압력밥솥이 가스용 압력... 네. 남성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네,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요? X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뭐 알고 가면 되는 거니까는요. 네, 가스용 압력솥이 전기용 압력솥보다 에너지 절약에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네, 나오세요. 틀려도 선물 드리잖아요. 네, 텀블러 선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틀려도 선물을 받아가는 건 여기까지. 네, 이제 OX 퀴즈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답형 그리고 객관식, 네, 문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 문제로 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네, 에너지. 자, 우리 A팀에서도 혹시 알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여성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두 분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물 양보해 나오세요. 네. 네, 네, 뭐가 안 빠졌어요? 아직 텀블러가 안 빠졌어요. 아, 텀블러가 아직 안 빠졌다고? 아,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일단 나오세요. 네, 일단 나오시고. 선생님, 일단은요. 저희가 요 기본 선물을 받으신다라고 해서 잠시 후에 드리는, 네, 아이패드 에어 혹은, 네, 공기청정기에 도전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요건 그냥 말 그대로 베이스. 네, 이따가 공통으로 또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두 분의, 네, 정확하게 일치해야, 네, 제가 두 분 다 선물을 드리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없던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빛 교환하세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가운데로 오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거예요. 자, 갑니다. 과연 두 분 다 선물 받아갈 수 있지?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틀렸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아, 틀렸어요. 네. 자, 누가 나 알 것 같다. 네, 우리 요 여성분 한번 가볼게요. 이제 뭐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랬잖아요. 자, 갑니다. 정답. 자, 하나, 둘, 셋. 탄소 중립 정답입니다. 네, 아 안타까워요. 탄소 중립 나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정답을 외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기가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에 관한 문제입니다. 날짜에 관한 문제. 혹시 나는 무슨 문제인지 알 것 같다,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 진짜? 문제도 안 나갔는데요? 네? 환경의 날. 환경의 날은 며칠이에요? 네? 6월 12일. 아, 오케이. 네, 선생님, 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개정의 날. 아, 그러니까 저탄소, 기본법, 제정의 날. 그럼 몇 월 며칠인가요? 4월 14일. 아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또, 네, 우리 선생님. 에너지의 날, 몇 월 며칠인가요? 네, 8월 22일. 정답입니다! 이야! 자, 문제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고, 네,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다져보는 아주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네, 이날 또 우리 그것도 해요. 불을 끄고 별을 켜자. 별을 켜다. 네, 우리 한국 에너지공단에서도 함께 하는데요. 그때도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또 많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대단하세요. 문제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맞춰주시고.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문제 세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본 문제 세 문제 남겨놓고 있고요. 세 문제 풀고 나면 아이패드 에어의 주인공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역시 단답형 문제로 나갑니다. 문제 갑니다. 자, 그린 뉴딜은 화석 에너지 중심에서 땡땡땡땡땡땡 중심의 정책 에너지. 네. 아, 우리 여성분 드디어. 예. 요번에는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맞추셨나요? 아, 한번 맞추셨어요? 아, 그러면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해서. 네, 아니 기본 성분 받으셨으니까. 예, 우리 뒤에 요거 예, 우리 여성분 한번 가실까요? 예. 신재생 에너지 정답입니다. 야! 정확하게 네, 맞춰 주셨어요. 자, 나오셔서 상품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의 난이도를 보시더니 조금씩 네, 이거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구나라고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네, 아이패드 에어 또는 공기청정기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오, 야... 자, 지금 기본 문제는 한 번도 안 맞추셨던 거죠, 그죠? 맞췄어요? 맞추셨어요? 네, 그럼 우리 여기 선생님께 기회 드릴게요. 기본 문제만 그래요, 기본 문제만. 네, 이해해 주세요. 하나 받으셨으니까. 네, 자, 하나, 둘, 셋. RE100 정답입니다. 네, 자, 선물 받아가시고. 자, 이제 기본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본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제품의 생산에서 패키... 누구 에너지 하셨는데? 네, 우리 네, 한번 가시겠어요? 네, 몰라요? 옆에 막 툭툭 치고 그러시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갑니다. 자, 정답 몇 번했지? 하나, 둘, 셋! 2번! 아닙니다! 네, 우리 맨 뒤에 계신 남성분께 기회 드립니다. 하나, 둘, 셋! 1번 정답입니다. 네, 자, 탄소 성적 표지 제도가 정답이었습니다. 잘 맞춰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모르게 고르시고 그러는 거 안 됩니다. 네, 그거 그냥 네, 받아가시면 돼요. 네, 아, 뭐 다른 게 받고 싶으셨어요? 어떤 건데요? 네, 커피? 그런 게 있어요? 커피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스타벅스. 아, 네, 이미 다 나갔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테크 어디서도 이렇게 자꾸 오시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 네, 자, 오테크 캐리어와 함께하는 자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 쇼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받으실 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이런 호응은 없었습니다. 이건 아이패드 에어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크면 제가 또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적을 통해 네, 어디요? 나 좀 꼭 좀 맞출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좀 대단한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어떻게 자 하나, 둘, 셋.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회를 얻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잠시만 앞으로 나와 보시죠. 네, 잠시 앞으로 나와 보시고 네. 가려야 되면 가리세요. 어차피 마스크로 다 가려져 있기는 한데. 네. 자, 요거 만약에 맞췄다 생각을 하고 네, 맞추면 어디에 쓰실 예정이세요? 저 본인이 가질 거다. 아, 그렇죠. 본인이 가져야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 정답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였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이패드 에어는 뭐 네, 흔드시는 그분께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나갑니다. 자, 아직 주지 마세요. 네, 제가 낼게요. 자, 요 문제 맞추시면은요 맞추신 분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둘, 넷, 여섯, 여덟, 네. 앞, 뒤 분까지 드릴게요. 앞, 뒤에 분. 네. 어제는 좌우측이었는데 오늘은 앞뒤로. 네, 그래서 문제를 맞추신 앞에 뒤에 분까지 함께 선물을 받아가는 네, 3단 콤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올해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효율 기술력을 인정받아 11년 연속 수상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아까 우리 여기 여성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많이 맞추시잖아요. 그러면 뒤에 계신 남성분이 받으시고 지금 앞이 없잖아요. 앞이 저잖아요. 저는 안 받아도 되니까 맨 뒤에 계신 분이 지금 서 계신 남성분이 받으시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남성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받으시는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정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캐리어. 캐리어. 냉장고. 아닙니다. 네, 우리 끝에 계신 분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추시면은 뒤에 분 여성분 네, 선물 받으시고 네. 그런 없네요.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캐리어 에어컨 정답입니다. 이야, 아쉬워요. 냉장이 아니고 에어컨이었습니다. 자, 나오셔서 선물 두 개 네, 받아 가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나 가지시고 아쉽게 캐리어 냉장으로 탈락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을 좀 찾아서 네, 우리 여성분이시거든요. 입 가리고 계시죠. 네, 그분께도 하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해서 손을 드는 걸로 이렇게 선물을 좀 드렸더니 지금 나는 손 크게 안 들고 싶은데 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룰렛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룰렛 시스템. 손 안 드셔도 괜찮아요. 손 안 드셔도 괜찮고 내 의자에 적혀있는 번호가 나오면 나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자, 그런데 나는 정답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을 맞추신 분 또 룰렛 돌리는 게 아니고 그때서부터는 정답 맞추신 분 기준 오른쪽 아니 이쪽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손 안 드셔도 괜찮아요. 예, 손 드시지 마세요. 몫이니까. 자, 아시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에는 먼저 맞추실 분을 한번 뽑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뽑아놓고 갈게요. 아, 요거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처음 돌렸는데 찬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좌우측 분도 함께 선물을 받아갑니다. 네, 문제 맞추시면 좌우측 분 함께 선물 받아가고요. 자, 1부터 0까지가 있는데요. 처음 돌렸을 때 네, 첫 번째 숫자가 나옵니다. 네, 1부터 10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1번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기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두 자리 숫자가 있잖아요. 두 자리 숫자는 한 번 더 돌렸을 때 찬스가 나오면 그건 한 자리 숫자. 한 번 더 돌렸을 때 일반 숫자가 나오면은 네, 그 숫자에 해당되는 두 자리 숫자가 기회를 얻어갑니다. 자, 그리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제가 그냥 불러드리는 그분이 정답을 말씀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우리 50번까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중에 하나 나오고 뒤에 네, 일반 숫자가 나오면은 50몇 번, 뭐 40몇 번 그렇게 되겠죠. 근데 6, 7, 8, 9, 0이 있잖아요. 6부터 다시 1, 2, 3, 4, 5로 첫 번째 숫자는 그렇게 가지고 갈 거예요. 네, 정리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맞으실 분 갑니다. 좌우측 분 함께 선물 받아갑니다. 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갑니다. 아, 찬스 또 나왔네요. 오늘 찬스를 네, 잘 나오네요. 자, 6번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6번이 될 수도 있고 1번 앞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가 찬스가 나오면 6이 되는 거고요. 찬스가 안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 네, 10몇 번이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자, 16번. 어디 계세요? 문제 맞출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면 청정기 주인공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 맞추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시고 본인은 일반 선물 받아가시는 거예요. 맞추시게 되면.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캐리어 에어컨은 글로벌 캐리어와 오호텍의 합작 법인으로 글로벌 캐리어와 자본 및 기술 합작을 통해서 땡땡땡 제품을 제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에어컨 분야 선도 기업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 찾아보셔도 안 나옵니다. 자, 정답. 네, 옆에 분 제가 보기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에어컨 냉장고 아닙니다. 자, 옆에 분 하나, 둘, 셋. 냉장고 청정기 아닙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자,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넘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없어요? 그럼 전체에게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알아요. 네, 우리 여성분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렛을 왜 돌렸나 모르겠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친환경 고효율 정답입니다. 야, 아,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었나 봐요. 아, 아직 안 나오셔도 되고 이따가 한꺼번에 저희가 시상을 해드릴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네. 야, 이거 문제가 어려워서 룰렛 필요 없겠네요. 네. 어, 룰렛을 괜히 준비했네요. 네, 이제 아시면 그냥 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면 손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손 드시는 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겠고 같이 좀 봐주세요. 네, 손 왜냐면 저희가 또 눈이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좀 봐주시고.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문제 안 읽어드릴게요. 먼저 손 드시는 분을 좀 봐야 되니까 여러분 문제 함께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택 공기청정기 받으실 두 번째 주인공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몇 번일까요? 네, 우리 여기 네, 깜장색 마스크 제일 먼저 손 드셨죠, 그렇죠? 네, 우리 같이 잘 봤어요. 자, 갑니다. 자, 몇 번일지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3번 정답입니다. 네, 나노이 제균 기술 정답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저희가 함께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문제 남았고요. 지금 문제부터는요 이렇게 드릴게요. 문제를 맞추시면 네, 좌우측 앞뒤로 드릴게요. 앞뒤로 네, 앞뒤로 함께 선물 받아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누가 있는지 좀 보세요. 네, 앞뒤에 누가 지금 뒤에 서 계시는 분들 줄 서세요. 네.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어디로든 이제 줄을 서세요. 네. 자, 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자리 하나 비었으니까 나는 꼭 공기청정기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이거 앞쪽으로 자리 한번 채워주시고 우리 앞쪽에 두 자리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아있습니다. 오택과 함께하는 네,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어우, 되게 기네요. 자, 제가 따로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집중력이 상당. 네. 야, 손은 굉장히 잘 드세요. 자, 갑니다. 정답. 자, 하나, 둘, 셋. 44톤 아닙니다. 네, 에너지. 자, 하나, 둘, 셋. 네. 20% 아닙니다. 네, 우리 선생님 기회 갑니다. 하나, 둘, 셋. 31 아닙니다. 야, 오늘 또 경매장 갔네. 네. 네, 우리 선생님 처음 선두였으니까 한번 기회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60%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퍼센트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퍼센트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지금 정답의 단위는 톤이에요. 톤. 네, 톤. 네.
네, 우리 먼저 기회 드리고 틀리면 우리 여성분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1.2만 톤? 아닙니다. 네. 선생님 기회 드릴게요. 꼭 청정기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1.2톤 정답입니다. 아, 1.2만 톤 아까워요. 네. 자, 우리 앞뒤에 분 함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네. 아니, 일단 앞뒤 분만 선물 받으시면 돼요. 네, 캐리어 저거 받으실 분들은 잠시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고요. 네,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 우리 여성분 제일 먼저 손 들어주신 맨 뒤에 계신 우리 여성분, 의자가 원래 거기 없는 자리인데 의자가 생겼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네. 아, 18. 네,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 저기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18이라고. 네, 18단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라겠고요. 아이패드 에어 받으시기로 하셨던 분 어디 가셨죠? 네, 함께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상식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에어의 주인공 어디 가셨죠? 아까 우리 여성분 검은색 옷 입으신 여성분이셨는데, 아, 대신 받기로 하셨어요? 아, 네네. 네, 자, 이쪽 끝으로 오시죠. 자, 교환권 받으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공기청정기,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 찍어야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축하드립니다. 자, 네 분 기념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에너지 퀸쇼 마지막 날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은 오태 캐리어와 함께 했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찍어요.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우리 우측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본인 정보 함께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캐리어 에어컨 그리고 캐리어 냉장과 함께하는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퀴즈쇼뿐만 아니라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이제 모든 일정 저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멋진 대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참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참관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모두모두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내년에 더욱더 멋진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